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대표 문서진입니다. 어, 제가 토마토에 복귀한 지한 2주 정도 된것 같거든요. 어, 물론 이제 너무 늦은 시간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 또 많은 분들이 어, 제가 또 복귀한 걸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매주 어, 금요일날, 어, 이 시간에 6시부터 7시, 어, 매주 금요일 날, 어, 위클리 또한 주를 더 정리하는 방송으로 자주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좋을 때 왔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어, 시장이 굉장히 지금 힘드네요. 하지만 이 힘든 시장일수록 제가 더 양질의 정보를 더 드릴 수 있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번 주 시장 복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은 반등을 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 월요일날 급락을 했었죠. 급락이 연속성이 나오다가, 화요일날, 장 중에 큰 폭의 하락을 했었거든요. 큰 폭의 하락을 하다가, 이걸 아래 꼬리를 말면서 굉장한 급등을 해줬습니다. 요 때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이 조금은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진 거죠. 예, 그러면서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었는데 확실하게 시장은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좀더 하락을 하여 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예,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반대매매가 대량으로 터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더 급락을 했고 다행스럽게 오늘은 뭐 강보합으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어, 주간 흐름은. 코스피 흐름은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의 흐름 역시도 코스피와 동일합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섹터에 급락이 많이 나왔죠. 오늘은 좀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여전히 하락이 급격하게 나오면서 여전히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까지도 많은 조정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거의 원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해 상승분을 거의 다 내어 주었습니다. 올래 이제 분위기를 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지 일부 반도체 섹터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를 하면서 꽤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번 최근에 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감에 지수가 좀 조정을 주면서 결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초 가격대까지 내려왔다. 라는 거. 코스닥 역시 연초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죠. 어, 지금 이제 이것만 놓고 보면, 뭐 제가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실 만한 부분은 있으시겠죠. 어, 어떤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내가 여기서 시장이 더 빠질 것이냐. 코스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스닥이 더 빠질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지금 구간이 이 지난해 이 저점 구간이죠. 이 구간, 이때보다 매크로적인 환경이 그러면 더 나쁘냐라는 거죠. 이때보다 기업,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더 나쁘냐라는 건데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죠. 계속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고 그에 따른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었던 사이클. 그 다음에 이때가 오히려 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컸었던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이때가 더 훨씬 더 컸죠.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둔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인 업황이 다 둔화되면서 오히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이때가 훨씬 더 강했던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중요한 건 매크로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업 실적은 이때보다 훨씬 더 낮다 하지만 주가 자체가 이 정도까지 밀렸다라는 건 어, 굳이 그러면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이때보다 더 낮은 가격대까지 지수를 밀고 내려갈 만한 게 있을까라고 하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수는 있죠 시장에서 지금 현재 변수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제외하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현재는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나은 환경이다 그로 인한 지금 현재 지수 때는 확실하게 과매도 구간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은 뉴욕 증시 분위기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나스닥입니다나스닥 역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지지선이 13,000을 이번 주, 깨고 내려갔습니다. 미국에 그러면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냐라고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특별하게 매크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악재는 없었습니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채금리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 있지만, 어, 무슨, 맞습니다. 나스닥의 하락의좀큰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국채 가격의 어, 하락이죠. 국채금리의 상승이죠. 요 포인트가 좀 우려감이 가지고는 있지만,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실제로 그러면 국채금리가 이번 주에 아주 공격적으로 올라갔냐라고 보시면 어, 물론 이제 장 초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요일, 수요일 2년물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10년물입니다. 시장에서 좀 주력군으로 보고 있는 10년물, 10년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요일날 이건요 비례커만이 어, 자기 들의 이제, 장기, 이제, 이, 채권 포지션을, 쇼 포지션을 청산했다, 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5%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 물론 그 중간에 한번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 역시나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확실하게 채권, 채권 가격에 하라, 채권 금리의 상승 때문에, 낯싹이 빠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채권은 크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그러면 커졌냐라고 보면,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의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번 주에 그러면 유가가 많이 움직였냐라고 보시면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확대되는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주간으로 흐름을 본다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더 상승세보다는 하락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재부각된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아 그러면 최근에 미국이 주요 지표들이 굉장히 잘 나왔다. 어 아무래도 gdp 같은 거 3분기 gdp도 거의 5% 가까이 어 성장률을 보였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예, 미국이란 나라 엄청난 지금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분기 성장률 5% 했다라는 건좀 부럽기도 한데요. 어쨌든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거야라는 건데 실제로 연준 주요 위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여전히 연준이 이것 가지고 예, 경기가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뭐 페드와치의 어이 전망치를 보더라도 여전히 11월은 동결이고 12월 FMC 회의에서도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에 조금 더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 연준과 관련된 부분에 노이즈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어, 나스닥과 S&P 500이 하락을 했을까요? 이것도 코스피와 명확하게 같은 이유라고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따른 극도의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흐름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선행돼야 되는 부분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의 하락의 원인 요 포인트를 조금 더좀 상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대체적으로 이세 가지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예뭐 <laughs> 네, 사실 이거는 뭐 정치 외교를 전문으로 하신 분들도 예측이 불가능하죠. 이게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때만 하더라도 많은 예상이 어, 교전 초반에 우크라이나가 항복을 하고 길어지지 않을 것이다. 크림반도 때처럼 러시아가 빠른 시간에 돈바스를 장악을 하고, 그래서, 어, 빨리 이제 종료가 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많이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시장 예상치를 완전히 벗어났던 흐름을 만들었고, 특히 이 중동발 리스크 같은 경우는 더더욱 또 이해관계가 굉장히 또 힘들지 않습니까?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동발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굳이 이걸 예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래 이래 이렇게 이렇게 될 거니까 어 리스크는 이렇게 이렇게 중동발적인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이렇게 이렇게 해소가 될 거야라고 예 미리 예상을 하고 대응하는 건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히려 위험한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발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시장에서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우리 시장을 당분간은 좀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현재 어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저는 어쨌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고 나는 걸 보고 저는 진입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이런 건 있죠.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글로벌 주요 시장이 조정 주는 건 알겠는데, 특히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조정 폭이 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공매도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이제 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거기에 따른 또 반대 매매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라 거죠. 특히 코스닥의 변동성이 많이 큽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다들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죠. 2차 전지 쪽에서의 반대 매매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 반대 매매라는 게 반대 매매가, 또 반대 매매를 부르면서 특히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글로벌 지금 전체적인 지수 내에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게 만든 주요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얼마나 지금 이 반대 매매가 나왔냐라는 건데요. 표를 보시면 이게 확실하게 지금 엄청난 이번 주에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왔다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다 라는 걸알수 있겠죠 지표를 보시면 거의 언제 꽁충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런 흐름은 많았죠 반대 매매 비중이 많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솟아오르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의 다 압도할 정도의 강력한 반대 매매가 나왔다 라는 건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결국에는 이제 이런 미수 물량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집중되어 있었던 섹터가 2차전지죠. 2차전지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물려, 어, 들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2차전지 사랑이 아무리 대단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이제 추가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금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제 미수를 많이 쓴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로 인해 가지고 이 반대 매매 물량이 좀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시장의 조정의 결정적인 또 원인이다. 변동성을 키운 원인이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 악재의 요인으로 좀 찾아보자면 딱히 찾을 만한 펀더멘탈의 훼손은 없습니다. 최근에 뭐 뒤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실적 발표로 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빴냐 어, 주가가 빠졌으니까 나빠서 빠진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엄밀히 냉정하게 우리가 살펴봤을 때 분석하면 절대로 나쁜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보였거든요. 자그 다음에 아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주식시장 자체를 싫어하니까 이게 워낙 위험하니까 오케이 주식시장은 떠난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전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미 국채는 또 매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미국채도 대부분 다 매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럼 상품시장이라도 우리 는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채권도 사기 싫어. 그 다음에 주식도 사기 싫어. 그러면 뭐 상품에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이 그러면 상품 시장도 움직여야 되는데 앞서 제가 보여드린 차트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유가도 그 다음에 뭐 곡물도 거기에 뭐 구리 같은 가격도 그렇게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돈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지수, 채권, 그 다음에 일반 상품, 원자재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은 최근에는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금이죠. 이 비트코인과 금 쪽만 사실 유일하게 지금 상승을 흐름을 보이고 있는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현상을 우리가 왜 이렇게 금 시장 이런 현상을 보일까라는 건데요. 극단적인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될것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케이 나는 아무것도 나는 위험 자산은 다 싫어 아니, 주가 이렇게까지 빠질 거 아니라니까 괜찮아 나는 나 일단 주식 싫어 아, 그러면 채권이라도 투자해 봐 지금 채권 굉장히 싸잖아 이거 10년 물 기준으로 5%면 굉장히 적인데 라고 해도 아니야 일단은 모르겠어 일단은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싫어 일단은 뺄래 뭐다 대부분 그런 거죠 그럼 전쟁이 나면 유가가 오를 수도 있잖아 그럼 유가라도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는데 아, 그것도 모르겠어. 그러다가 유가가 갑자기 전쟁이 갑자기 또 종료되면 유가가 또 폭락 나올 수도 있잖아. 아니, 그것도 싫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시장 투자자분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지금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센티멘탈이 의존될 수밖에 없고 센티가 무너지다 보니까 아주 자그마한 이슈에도 하락폭이 커지는 거죠. 최근에 2차전지의 하락도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약간 꼬투리가 잡힌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조그마한 미스만 나오더라도 주가가 급락했던 이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 그러면, 정말 이게 나쁠까 우리가 나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국내외 주요 기업의 실적을 보면 sk하이닉스, 삼성SDI, 그다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일단 먼저 sk하이닉스의 주가입니다. 어, 아, 실적입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보시는 것처럼 꽤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이런 건 있죠. 어,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시장의 컨센을 상회를 했죠 한 8조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구조가 나왔으니까 시장의 컨센을 상회를 했지만 시장에서 이제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건 이거죠 어,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보다 미스했다라는 겁니다 미스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걸 우리가 어, sk아이닉스의 컨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었던 건 실제로 이 내용 자체가 그러면 시장이 정말 안 좋게 볼 정도의 내용이었냐 라는 건데요. 컨콜레용을 우리가 한번 종합을 해보자고요. 물론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안 좋게 나왔지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뭡니까? SK하이닉스가 그러면 랜드 사업부가 엄청나게 좋아져서 그래서 반도체 사업부 전체의 영업이익이 흑자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SK하이닉스의 전체 영업이익의 흑자는 생각지 않았고 대부분 디램 쪽, 디램 쪽이 DDR5, HBM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 시장의 기대감을 완벽하게 부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램 사업부 같은 경우는 2분기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디램 사업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표에서는 아까도 실적 발표 표에서는 안 나왔지만 디램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드디어 10%를 찍었습니다. 예, 굉장히 오랜만이죠. 예,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10%가 찍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믹스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단순히 일반적인 DDR 그 그러니까 돈이 잘안 되네, DDR4 이 판매도 많았다 이런 거 단순히 이런 것뿐만 아니라 DDR5, HBM도 많이 팔렸는데 판가도 올라갔지만 원가율도 그만큼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쪽에서 뭐 원가율이 낮아질 게뭐 있겠습니까? 네, 수율이죠. DDR5의 수율, HBM3의 수율이 훨씬 더 안정화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수율 안정화는 단기에 뭔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수율을 최적화로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오랫동안 원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아, 디램 사업부, 앞으로도 DDR5가 더 많이 팔릴 것 같고. 그다음에 핵심인 HBM도 훨씬 더 많이 팔릴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 수율도 맞춰져 있으니 아, 앞으로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즉 이번 분기에 시장의 예상치보다 영업 이익이 살짝 미스 났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이제 아, 앞으로 성장성이 꺾였고 기대했던 것만큼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구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번 콩콜에서 우리가 또알수 있었던 건 이거죠. HBM의 물량이 2024년 이미 어느 정도 다 솔드아웃이 됐다라는 거죠. HBM3E까지도 지금 이제 선주문 초도 물량은 다 지금 솔드아웃이 됐습니다. 이제는 증설을 해야 돼요. 증설을 해야 추가적인 물량이 나오는 거고, 지금 이제 추가 증설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미 다 솔드아웃이 됐다. 최근 들어서 SK 하이닉스의 물론 이게 공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이 이걸 공급을 하는데 용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어떻게 이 바이 텐스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바이 텐스에서도 지금 어, sk하이닉스를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엔비디아까지도 지금 여기에 어, sk하이닉스를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hbm3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물량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HBM 3의 물량은 계속 늘어난다. 항상 이 매출을 증가시킬 때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율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초반에는 그래서 매출은 많이 늘어나는데 의외로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수율이 안 맞춰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수율까지 맞춰졌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매출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비싼 제품을 판다라는 거. 당연히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hbm3의 시장 성장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대체적으로 이 hbm3 시장과 관련된 부분의 전망은 장밋빛이 많았습니다. HSBC 같은 경우는 연, 그러니까 3년 동안 연간 성장률을 100%로 봤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 너무 과하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어, 실제로 조금 더 이제 이 공신력이 있는 기간이 트랜스포스 같은 경우가 연간 3년 동안 어, 연간 80%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SK하이닉스가 자체적으로도 아, 연간 80% 정도 성장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라면 결국에는 내년에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초반 혹은 조금 부진하더라도 근데 이거는 판매가 안 돼서 매출이 부진할 것같진 않고요, 비중이 줄어들 것같진 않고, 그러니까 증설이 얼마나 빨리 되냐 마냐, 그리고 삼성전자가 얼마나 빨리 이 시장에 뛰어드냐의 어, 차이라고 보긴 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조금 더디다 하더라도 10% 후반이죠, 예, 10% 후반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3년만 넘어가더라도 전체 어, 메모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에 시장이 랜드 쪽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DDR5 이전 모델에 대한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레거시 모델에 대한 수요 둔화를 우려할 구간이 일까라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번 실적에서도 우리가 알수 있듯이 지금 sk 아닉스 같은 경우도 투자와 관련된 캐펙스 증설과 관련된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 라인에 대해서 미세화 공정을 적용하겠다 라는 투자 이야기는 나왔지만 전반적인 대규모 투자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아시는 것처럼 후공정이죠 후공정 중에서도 avp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죠 이쪽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를 많이 하겠다 라는거 즉 내년에는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포인트를 보더라도 확실하게 내년에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부분은 HBM3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HBM3의 어, 업황은 지금 당장 우리가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저는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 그럼 SK하닉스의 이 공략 포인트도 한번 잡아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실적이 안 좋아서 이런 조정이 나왔냐? 라는 건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어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조정을 받은 거지, 그 시장만 만약에, 어 상승장이었다면 SK하이닉스는 저는 이 13만원이나 고점 또 이번 실적 발표에서 뚫고 나갔다. 투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DD에 디램 어, 쪽에서의 DDR5 HBM 판매 속도를 감안했을 때어 4분기 실적에서는 확실하게 흑자 전환까지는 안 되더라도 왜냐면 하랜드가 아직까지는 좀 재고 조정이 완벽하게 마무리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뭐 흑자 전환까지 전체 메모리 사업부에 어이 영업 이익 흑자 전환 안 된다 하더라도 거의 흑자 전환 부근까지는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랜드가 도와주겠죠. 뭐 도와준다기보다는 깎아먹지는 않을 겁니다. 어 일단 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과정이거든요. 결국에는 재고가 없다. 재고가 없으면 결국에는 시간차를 두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물량은 그러니까 피가 살짝 이제 피가 깎이는 게 줄어들고 그렇다고 해서 추가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니까 LG 전자에서 어, 스마트폰 사업부가 했던 역할이 그거잖아요 역할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 결국에는 다이 LG전자가 딴 데서 돈을 많이 버는데 항상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깎아먹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스마트폰 사업부를 떼고 나니까 LG전자의 실적이 계속 지금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s k n x 스의 내년 실적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랜드 사업부가 최소한 마이너스 적자를 만드는 환경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d 램, a m DDR5, 그 다음에 HBM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질 거라 보기 때문에 SK하닉스는 저는 지금 현재 주가가 조정을 준다면 SK하닉스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조정, 지수가 조정을 주면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연동을 해서 주가가 조정 준다면 저는 좋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저는 11만원 구간이 락바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저, 제 생각에는 강력한 이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 11만원 여기를 지지선으로 생각하시고 분할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이거는 뭐 제가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감히 예, 예언컨대 예상컨대 예언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상컨대 삼성전자의 10만전자보다 s k 하이닉스의 16만 닉스가 훨씬 더 먼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SK하니스가 2021년 고점을 먼저 돌파할 것 같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2021년 고점 돌파보다 SK하니스의 2021년 고점 돌파가 훨씬 더 먼저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반도체를 관심이 싼다 다만 난 중소용주를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삼성전자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SK하이닉스 한번 매수 전략 어 일단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저는 1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볼수 있다라는 생각에 목표가 16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뭐 SK하이닉스 실적 관련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또어 주목을 했었던 사실은 많은 분들을 주목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2차전의 투자자분들이 삼성 SDI를 굉장히 좀어 등한시했지 않습니까 어, 왜냐하면 삼성 SDI는 이어 증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SK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LG엔솔 같은 경우가 굉장히 미국 쪽에 증설을 엄청나게 유럽과 미국에 엄청나게 발빠르게 증설을 할때 삼성 SDI는 항상 느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 주가가 또 그때는 잘안 갔어요 예, 네, 안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어, 삼성전자, 삼성 SDI보다는 LG 엔솔이 조금 더 집중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실적을 좀 뚜껑을 열고 보니까 확실하게 삼성 SDI의 전략이 맞았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 실적에서도 볼수 있듯이. 어, 선택과 집중 특히 프리미엄 라인을 좀 많이 집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을 좀 방어가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어, 대부분의 2차전지 양극재업종 그 다음에 셀업종들이 영업이익에서는 미스가 많이 났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영업이익도 시장 컨센스를 살짝 미스했다. 근데 이건 이 정도 미스라고 보기 어렵죠. 부합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어 영업 영업이익과 관련된 전망치를 부합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정말 어 반토막을 내는 경우도 많았고, 특히 양극재 그랬죠. 그 다음에 LG 엔솔도 실제로 AMPC 효과를 빼버리면 사실상 영업으로만 어 순수하게 2차 양극 2차 전지를 팔아서 본 돈은 사실 거의 반토막이거든요.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근데 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AMPC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어, 2차전지 배터리를 판 금액만 가지고 이만큼 효과를 보였다라는 거 그러면서 일단 삼성 SDI가 어, 어제 오늘 좀 많은 아 어제는 이제 시장 때문에 급락을 했죠. 오늘 좀 급등을 많이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게 있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좀 좋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전략적인 부분은 굉장히 저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양보 다른 질의의 전략. 특히 이 P5.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찍어내는 족족 많은 사람들, 많은, 그러니까 이 완성차 업체와 계약을 해서 공급을 밀어내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삼성 SDI는 어, 특히 이제 프리미엄 라인에 한정돼서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P5 이 제품은 대부분 아우디. 그 다음에 그 BMW에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경기에 좀 민감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가격 저항이 아무래도 덜한, 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매출은 좀잘 방어가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앞으로도 좀 유효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나라 이셀 업체들이 어 파우치 쪽에 좀 집중을 먼저 많이 했었죠. 근데 각형이 원래는 좀 약간 구식이다. 원통형이 원래는 좀 구식이다라고 해서, 사실 이 LG 엔솔과 그 다음에 SK온 같은 경우는 파우치를 좀 고집을 했었는데, 어, 그때 당시는좀 미련하다라고 할 정도로 각형과 원통형을 고집했는데, 지금은 또그 전략이 또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원통형 관련 부분의 모멘텀, 특히 4680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 우리나라 센스 상사 중에서는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가장 좀 완성도가 높은 어, 지금 회,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 사업부와 관련된 부분 역시도 어,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어, 일본의 토요타 다음으로 좀이 행보가 좀 앞서 나가 있는 행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사업부에 대한 또 신규 기대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앞서 제가 SK하이닉스는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략을 해보실만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에, 삼성 SDI는 공작까지는 아닙니다. 신규 매수를 하기는 좀 불편하다. 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전방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은 여전히 높습니다. 뒤에도 제가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어,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2차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 전방업황이 지금은 좀 불안하죠. 처음에는 굉장히 호기롭게 어 공격적인 이런 투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막상 그 우리 가 흔히 말하는 얼리 어댑터들이죠 그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들이 살 만큼 거의 다 샀고 그다음에 이 전기차 시장 성장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중국 시장 쪽에서의 성장이 좀 꺾이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미국의 어쨌든 좀 드라이브를 걸어줬던 캘리포니아 주의 또 전기차 이 성장성이 지금 현재 좀 꺾이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유럽은 원래 굉장히 호기롭게 들어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약간 살 그러니까 슬슬 약간 발을 빼는 느낌을 보이잖아요. 특히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굉장히 글로벌에서 가장 강력하게 탈탄소 정책을 펼쳤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 그 어찌 보면 지옥문을 받지 않습니까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지옥문을 보고 나서 지금 많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특히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 친환경 정책을, 물론 뭐 방향을 꺾은 건 아닙니다. 방향을 뭐 선회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속도를 좀 조절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폭락, 미국의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폭락, 뭐 국내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풍력 발전 관련 기업들이 흐름이 안 좋은 게 대부분 다 유럽 쪽에서의 이런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지연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근데 여기에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된 전기차 육성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에 있서도 지금은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유럽 쪽에 작년만 하더라도 유럽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었던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에서도 좀 주춤한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또 미국도 어 미국의 또 자동차 노조가 또 파업을 하면서 임금 인상을 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에 있던 이 포드라든지 그다음에 gm 같은 경우가 기존에 있던 전기차 라인을 공격적으로 증설을 또할수 없는 상황, 여건이 좀 되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전방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 어,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지금 구간에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공략을 해야 되냐는 건 조금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뒤에 제가 2차 전지 관련 부분에 대한 어, 더 구체적인 전략을 또 말씀드릴 테니까, 어,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뉴욕 증시로 넘어가서, 글로벌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이시는 이 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입니다. 뭐 다들 아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어, 이 비트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어니서프라이즈라고할수 어니 있는 EPS를 만들어 냈습니다. 어, 거기에서 이제 핵심이 시장에서 이제 어, 환호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AI AI로 어, AI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거기서 AI 성과를 지금 보이고 있구나. 그러면서 클라우드 시장에서 어, 굉장히 큰 이제 이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에 좀 공무가 된 거죠. 그러면 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어, 원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뭐냐면 지나치게 AI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게 실제로 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듀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이익의 듀레이션이 굉장히 길 거다. 이거 실제로 돈을 뽑아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그래서 당분간 실적은 안 좋을 거야라고 시장이 많이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3분기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겠지, 알수 있듯이. 아, 그런 거 걱정하지만 확실하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돈이 되는 건 AI 투자야. AI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기에서 충분히 우리가 수익이 된다. 수익이 지금 전환되고 있다. 라는 걸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줬고요. 어쨌든 그 흐름에 어, 장 초반에 이 시장이 폭락하는 뉴욕 증시가 폭락하는 흐름에서도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새벽에는 또 동시에 또 하락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도 굉장히 괜찮았다. 그리고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뭡니까? 결국은 핵심은 AI구나. 결국은 핵심은 AI고 이렇게 AI에 투자를 했을 때 효율 효용을 보인다라는 건 다른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AI 쪽에 투자를 많이 할수 있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느꼈던 건, 아, 엔비디아가 돈을 쓸어 담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근데 또 이건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 우리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관련,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낙수효과를 볼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어제, 오늘 새벽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주가가 전혀 조정받을 이유는 아니다. 확실하게 성장성, 모멘텀, 뭐, 다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메타의 실적입니다. 메타의 실적인데, 메타의 실적 역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메타는, 물론 메타도 AI의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 실적 증가가 뭐 나오는 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시장 예상치보다는 실적이 좀잘 나왔다라는 거.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어, 그리고 이제 이용자 수도 완만하게 계속, 그니까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 굉장히 오래된 플랫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용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 어, 가입자라든지 이 유입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 이건 역시도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어, iOS의 이 보안, 개인 보안 이 정책이 바뀌면서 아무래도 이 광고 수입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니까, 러 많은 이 메타와 관련된 부분의 악재를 다 떨어낼 수 있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네. 결국에는 컨콜입니다. 컨콜에서 실적 가이던스가 약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약할까요? 실제로 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간 가이던스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의 예상치를 거의 비트했어요.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 지금 시장이 예상이 한 96빌리언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메타가 말한 건 94빌리언에서 99빌리언 정도 될 거다라는 거죠. 그, 이제 물론 이게 너무 크죠? 예, 5빌리언이라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긴 합니다. 격차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레인지를 넓혔을까요? 지금 이 콩콜에서도 말한 것처럼,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잖아요.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좀 직격탄이 될 수도 있죠. 페이스북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그런 걸잘안 해서 그런가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도 요즘에 페이스북 쓰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페이스북에 대한 인기는 좀 떨어지지만 페이스북이 아프리카랑 그 다음에 중동에서는 여전히 좀 활발하게 어, 활용이 되는 어, SNS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페이스북의 중동 발리스크다. 근데 어 이스라엘은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이 페이스북 그러니까 모회사 메타는 미국 회사다. 이렇게 됐을 때 중동의 광고주들이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광고를 할까라는 거에 대한 우려감을 어 아무래도 이제 CEO는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우리도 모르겠다. 그래서 레인지 자체를 좀 넓힌 겁니다. 사업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해서 줄인 게 아니라요. 가이던스 범위를 좀 넓힌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시장은 굉장히 악재로 여기면서 급락을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건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흐름은 정상화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이 메타의 지금 현재 주가 조정은 전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종목이죠. 구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의 실적은 어땠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매출과 그다음에 EPS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자, 근데 폭락을 했습니다. <laughs> 이틀 동안 15%를 하락을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이 규모의 종목이 이틀 동안 15%를 하락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 정말 이 회사에 크리티컬한 리스크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진짜 그 정도로 할 거라면, 그러면 살펴보자는 거죠. 실적은 잘 나왔다. 근데 시장이 어떤 포인트에서 부정적으로 봤습니까? 시장이 불리하게 봤던 거. 이거지 않습니까? 어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을 안 했다. 어, 클라우드 시장이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거잖아요. 시장의 예상이 한, 뭐, 8.6 빌리언 정도 될 거라, 고 빌리언 달러 정도 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 요거 이제 8.4 빌리언 달러가 나오다 보니까, 어, 이거는 시장이 미세했다. 야, 그리고 돈 버는 건 좋은데, 앞으로 뭐, 미래의 먹거리를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근데 지금 클라우드 성장성이 좀 꺾였다. 그러면 구글의 성장성도 꺾인 거 아니냐라는 거 시장이 우려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굉장한 오판이죠. 어, 굉장한 오판입니다. 이거는 구글의 생태계를 이해를 하면, 전혀 이렇게 조정이나 얼마나 구간은 아니거든요. 물론 뭐전 시장의 투자자들이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그만큼 지금의 센티멘탈이 무너지다 보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일단 좀 노이즈가 생기면 일단 매도하고 보자라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조금 더 하락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구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를 어, 명확하게 다시 보면. 구글이 지금 클라우드 시장에서 AI 투자를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뺏겼다. 어, 승계를 뺏겼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 바드가 출시가 좀 지연되고 있고, 어, 이 생성형 AI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은 확실하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구글이 이 AI 시장에서 뒤처질까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 GPT, 이런 생성형 AI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 베이스가 되는 아키텍처가 뭡니까? 그게 트랜스포머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각각의 이제 회사마다 이런 이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다르게 다르게 어, AI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메인 기반이 되는 거 트랜스포머입니다. 근데 그 트랜스포머가 누구 겁니까? 네, 구글이지 않습니까? 네, 구글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렇게 야 AI에 투자하니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뭐 구글의 클라우드 성장성이 뭐 둔화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많은 기업, 테크 기업들은 결국은 AI에 투자를 할수 밖에 없고, 지금 현재 이, 이그 AI를 만들 때 기본이 되는 아키텍처의 기반은 트랜스포머를 지금 대체할 아키텍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구글은 좋아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구글이 고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AI 시장이 고도화가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어, 물론 이거는 언제 상용화가 되고, 언제, 어, 이 매출이 인식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AI라는 시장, 이채취 p t 라는 시장 도 이렇게 단기간에 AI가 우리가 각광을 받을지 몰랐지 않습니까? 음, 우리 흔히 말했네요. 별의의 시간에,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게 뭐냐면, 슈퍼컴퓨터의 시장이 도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AI 시장이 고도화가, 고도화가 되면 결국에는 이 부분을 엣지 컴퓨터에 넣어야 되고, 그걸 결국에는 연산하고 많이 뿌려주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지금에 있는 연산대, 연산할 수 있는 이 컴퓨터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슈퍼컴퓨터가 해야 되는데,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A3라는 슈퍼컴퓨터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A3가 현존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2등 컴퓨터 대비 20배나 높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은 만들어놨는데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쓸, 리,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쓸 일이. 그러다 보니까 구글은 어떻게 해서든 계속해서 AI 시장이 커지기를 바라는 거고 굳이 거기서 본인이 메인 플레이어가 될 필요가 없다는 라 거죠. 이거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대중화시켰을 때 전략과 동일합니다. 구글이 픽셀폰을 생산하잖아요. 스마트폰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스마트폰을 어, 생산하지 않고 있죠. 결국에는 그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은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지만 거기서 플랫폼을 어, 안드로이드라는 플랫폼이 확대되면서 수혜를 보는 건 구글이다. 결국에는 클라우드 시장, AI 시장에서 구글이 지금 뒤처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구글은 이런 흐름을 가지고 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야 너희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어,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어. 노력해봐. 더 열심히 해봐. 라는 걸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의 이런 어 이, 실적과 관련된 급락은 저는 오히려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대응 전략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조정은 비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상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손절을 아, 이거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에. 손절을 하시는 건 너무 제가 보기에는 좀 비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지수가 떨어져서 더 하락을 할것 같은 하락의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 손절을 하고 시장에서 떨어져 있을 때 급등을 할수 있는 상승 리스크가 훨씬 더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은 일단은 물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결국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기 때문에 손절도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하면 새로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면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상반기에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다음 이번에 다시 상승 사이클이 나온다면 연말 랠리 플러스 내년 상반기 시장이 반등 흐름이 나온다는 이 사이클에서는 저는 2차전지보다는 오히려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주요국의 12개월 예상이 피했습니다. 일단 세로축 같은 경우가 이 세로축으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싸다라는 거죠. 네, 비싸다는 거고요. 가로축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 성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위치를 보이고 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밸류는 싼데 성장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내년도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투자는 확실하게 정답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한 매도 물량을 많이 내고는 있지만, 저는 이거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따른 패시브 자금의 기계적인 매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가장 빠르게 특히 이머징 시장 내에서 가장 빠르게 어, 반등을 할수 있고 특히 어, 밸류적인 부담이 없는 이 시장은 우리 국내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우리 시장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 MSCI 코리아 IT 섹터 12개월 예상 EPS입니다. 어, 결국에는 이 MSCI 코리아 IT 섹터는 대부분 반도체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여판과 연관 깊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예상 EPS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결국은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업황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의 이 EPS 증가, 요 흐름이 언제였대 흐름과 비슷하냐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의 흐름과 매우 흡사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다 요 포인트죠. 그렇다면 2016년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빅사이클의 초입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반도체 주도군 역할을 했던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2016년 흐름에서 여기 저점을 찍고 2년 가까운 2018년까지 2년 가까운 상승세를 이렇게 유지했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이 지금 현재 내년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포트폴리오 교체를 생각하신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 내가 만약에 나중에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어 내가 저가 매수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반도체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 관계상 제가 2차전지 섹터 투자자분들의 대응 전략은 지금은 제가 어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어 이거는 제가 다음 주어 제가 이 이 동일한 시간에 제가 출연을 하니까 이때 다시 한번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요 포인트는 제가 제 개인 그 유튜브 채널에서 또한번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준비한 공약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반도체 쪽에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그러면 다 사야 되냐? 라는 건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좀 안전한 걸 좋아한다. 어, 이 상승할 때 변동성은 좀 작고, 나는 그래도 좀 안전한 걸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를 공략하시면 되고요. 아, 그래도 나는 조금은 더 퍼포먼스가 좀더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제가 공개한 이 PSK 홀딩스를 한번 관심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홀딩스기 때문에 지주사입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어왜 원래 보통 이 지주사보다 사업회사가 훨씬 더 주가 반등이 더 좋잖아. 그러면 그냥 P.S.K.를 사야지 왜 P.S.K. 홀딩스를 어, 소개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 P.S.K.가 P.S.K. 홀딩스랑 이 사업을 분할을 하면서. PSK는 전공정 사업부를 전담을 했고요. PSK홀딩스는 지주사 겸 후공정 장비를 주력으로 어, 사업부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 사업을 분할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전공정 쪽에 훨씬 더이 포지션이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PSK가 훨씬 더 주가 반이 응더 좋았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어, HBM이란 시장이 열리면서 결국에는 후공정이 더 관심도가 더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psk 보다는 psk 홀딩스가 훨씬 더 주가도 좋다 혹시라도 같은 psk라고 해서 아니, 그러면 psk 홀딩스 뭐 말고 지금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말고 그냥 나는 좀 더러는 psk를 사겠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완벽하게 다른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아시겠죠 그래서 psk 홀딩스를 꼭 어, 이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반도체 후공정의 중고도가 지금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hbm의 핵심도 결국에는 패키징 어, 결국에는 이 후공정 쪽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psk 홀딩스는 이 후공정 반도체 후공정에서 어떤 공정에서 어, 이 장비가 납품이 되냐 라는 건데요 디스컴이라는 장비와 그 다음에 리플로우 장비를 생산을 합니다. 이두 장비가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디스컴 리플로우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디스컴 장비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면 디스컴, 그웰드스컴 그러니까, 그러니까 찌꺼기, 디스, 그러니까 어, 찌꺼기를 걷어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종의 세정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씻어내는 장비는 아니고요. 이 걷어내는 장비, 찌꺼기를 파티클을 걷어내는 장비인데 원래는 이게 전공종에 주로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노광공종 공정, 포토공종에서 이강광액을이 어, 찍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식각을 하고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남는 이런 이 강강액이 있습니다. 거기 찌꺼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이 디스컴 장비인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TSV 같은 경우도 지금 식각 증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디스컴이라는 이 공정이 한 원래는 전공정에만 들어갔다가, 지금은 후공정에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납품하는 장비의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나겠죠? 특히 후공정 쪽은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이 단순히 전공정 같은 경우는 오사트 업체들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객사가 이 후공정, 패키징 쪽은 오사트 업체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매출차는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건 리플로우 장비입니다. 리플로우 장비인데, 리플로우라는 건 뭐, 일단 그, 본딩을 하는 리플로우도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평탄화를 하는 리플로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PSK 홀딩스가 주력을 하는 건이 평탄화 하는 리플로우입니다. 요게 앞에 보시면 솔드볼 표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제일 처음에 리플로우를 하지 않으면 이 표면이 거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 솔드볼을 붙여서 본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 표면이 거치면 계속 이 반수를 높여야 되는데, 제대로 본딩이 잘안 되겠죠. 안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평탄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평탄화를 하는 장비가, 리플로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국내에서는 두 회사가 주력을 합니다. 어, STI랑, 그 다음에 이 PSK 홀딩스가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 쪽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 HBM 쪽에 따라가려고 하고 있죠. s k 이닉스를 그렇다면,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집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 리플로우, 평탄화 리플로우 장비는, 많이 수주될 가능성이 높다 어, PSK 홀딩스의 주 고객사가 어, 결국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투자에도 어,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SK 홀딩스 예, 가격 전략만 잠깐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보시면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에선 저는 충 아직까지도 내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본다면 업사이드는 충분히 남아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손절가는 2만원 정도로 저는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만 5천원에서 2만 9천원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밸류적으로 어, 영업이 기준으로 PER 한 20배 정도의 수준이 저는 어, 4만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또 한번 달려와 봤습니다 어, 첫 시간이라서 어, 조금 정돈이 안된 것 같은데요 제가 또 다음주부터는 이렇게 웹캠이 아니라 제가 또 스튜디오 출연을 통해서 조금 더 정돈된 이야기로 또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